책, 광고, 인터넷, 눈을 뜬 순간 끊임없이 마주치는 글자들, 그리고 이 글자들을 완성시키는 옷. 글꼴, 글자의 스타일을 결정짓는 글꼴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특징을 살리면서 읽는 사람이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한글도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글꼴이 있어 왔는데요. 1443년 세종대왕의 뜻에 따라 한글이 창제되고 훈민정음이 세상에 나옵니다. 사실상 최초의 한글 글꼴이 탄생한 시점이죠. 처음 만든 글자인 만큼 하나의 정해진 표준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훈민정음에 쓰여진 한글을 보면 흘림이나 붓의 느낌이 많은 한자에 비해 정갈하면서 기하학적인 모습의 한글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사람들이 한글을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글 글꼴은 점차 붓의 느낌이 더해지죠. 그 결과 부리가 생기거나 붓의 굵기가 더해진 글꼴이 만들어졌죠. 특히 조선 중기 이후 궁중의 상공들이 전문적으로 글을 맡았으면서 한글 글꼴에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이들을 궁중에서 주로 쓰인 것이라 하여 궁중서체 혹은 궁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조선에는 서양의 활판술과 나팔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한글에서도 서양의 활판술에 맞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1950년대 들어서면서는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원도활자라는 기술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이전엔 일일이 필요한 활자를 그대로 새겼던 것과 달리 원도활자는 도면 위에 그리고 이에 맞게 원도를 배치해 찍어내는 방식이었죠. 이에 따라 원도를 그릴 때부터 보기에 좋고 읽기에 좋은 크기와 전체 모양을 고민해야 했는데요. 그 결과 본격적으로 한글 글꼴 디자이너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엔 필름이나 인화지를 활용해 인쇄를 하는 사진 식자가 개발됐고 또 한글의 가로쓰기 체계가 자리 잡게 되는데요. 1세대 글꼴 디자이너 최정호는 본격적으로 가로쓰기 한글 글꼴을 설계했습니다. 그러한 연구 과정에서 명조체, 고딕체, 굴림체 등 지금의 주류가 되는 한글 글꼴의 원도를 설계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인쇄 환경이 컴퓨터 중심 체계로 변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1980년대 글꼴 디자이너들은 한 가지 문제를 맞았습니다. 컴퓨터에서 어떤 글꼴이 화면에 보이기 위해서는 렌더링이란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요. 작은 화소 단위인 픽셀로 이뤄지는 컴퓨터 화면 속에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었죠. 하지만 당시의 렌더링 기술로는 글꼴을 자세히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모난 픽셀에 맞춰 글꼴의 곡선을 표현할 때 그 거친 표현이 더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곡선적 요소가 많은 명조체, 궁체와 같은 부리 글꼴의 표현이 화면에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반대로 고딕체와 같이 부리가 없는 민부리꼴에선 이러한 현상이 적게 나타났죠. 때문에 많은 디자이너들이 고딕체와 같은 민부리꼴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명조체와 같은 부리체 글자에 비해 고딕체와 같은 민부리 글자체가 더 많이 활용되고 있죠. 하지만 한글 글꼴의 역사에서 부리체는 중요한 줄기 역할을 해왔습니다. 붓으로 글씨를 쓰던 과거부터 아날로그함을 쫓으며 손글씨를 찾는 지금까지 각자의 개성이 넘치는 부리체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네이버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우리 한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나눔 고딕, 나눔 명조, 나눔 손글씨, 나눔 바른고딕 등 네이버는 디지털 환경과 한글의 쓰임새를 고민하며 다양한 글꼴을 만들어왔죠. 2018년도부터는 안상수 디렉터와 함께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우리 한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아 새롭게 마루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마루 프로젝트는 한글꼴의 으뜸줄기를 이어가는 올곧고 바른 화면용 글꼴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던 당시의 한글 글꼴의 원형부터 지금 디지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따라 변해온 한글 글꼴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네이버 마루 부리 글꼴은 2018년부터 약 4년간 이어져온 마루 프로젝트의 첫 번째 결과물입니다. 예부터 이어온 궁체, 현대 한글 글꼴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명조체를 바탕으로 변화해온 미디어 환경에 맞춰 그 계보를 이어나가기 위한 것이죠. 마루 프로젝트는 2018년 기획을 시작으로 전문가 및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해 시안이 완성되었습니다. 2020년 마루 부리 현황판 페이지를 오픈해 제작 과정을 사용자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해왔습니다. 더불어 기존 글꼴처럼 디자이너들이 제작하는 일방적인 제작 방식에서 벗어났습니다. 마루부리는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꾸준히 온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을 진행해왔는데요. 그 결과물로 2021년 총 5종의 마루부리 글꼴을 선보였죠. 4년간의 조사에 참여한 인원만 온 오프라인 통틀어 약 6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화면 기술의 한계로 그간 한글 글꼴 시장은 고딕으로 편중되어 왔는데요. 마루부리는 사용자들에게 글꼴 선택의 다양함을 제공하는 글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제작 과정뿐만 아니라 마루보리는 가독성 측면에서도 다양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가독성 개선을 위해 디지털 매체에 맞춰 가로세로 획대비를 줄였고 쌍다자를 붙여서 디자인하는 등 화면에서 읽히기 쉽도록 최적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의 필기구와 쓰기 동작을 연상하게 하는 서정적인 미감과 안정감을 전달할 수 있는 글꼴을 만들었습니다. 네이버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 한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고자 했죠.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글 글꼴의 오랜 역사와 변천사, 그리고 그 안에 숨어져 있던 디자인적 고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글꼴의 역사뿐만 아니라 1980년대 PC의 보급 이후로 변화해온 한글의 쓰임새를 볼 수도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더 정교하고 또 편리한 글꼴을 만들어내기 위해 만든 다양한 연구와 리서치 자료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글꼴이 탄생하기까지 이토록 많은 고민이 숨어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는데요. 단순히 글꼴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글의 역사와 또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만나볼 수 있어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한글의 변천사와 그 안에 담긴 수많은 고민들, 그리고 그것을 계승해 새롭게 탄생한 글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방문해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확인해보세요.